안녕하세요, 디자인커피입니다. 디자인커피는 비다스테크의 브랜드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머신의 추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비다스테크에서 직접 설계한 부품인 레티나 시리즈 제품을 소개할 거예요. 최상의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해서는 그라인딩 과정뿐만 아니라 분쇄된 커피가 어떠한 상태로 포터필터에 담기는지도 중요해요. 자, 그럼 메저 그라인더에 잘 맞게 제작한 비다스테크의 레티나 도저 스크린을 소개해드릴게요. 도저 스크린은 그라인딩된 커피 파우더에 적합한 저항을 주어 뭉침 또는 날림 현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토출구에서 커피 파우더가 뭉쳐 정체되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해요. 배전도가 낮아 날림 현상이 심할 경우 비교적 저항값이 큰 프랙탈 스크린을 장착하여 적절한 뭉침 현상을 유도해줘요. 배전도가 높아 뭉침 현상이 심할 경우 비교적 저항값이 약하고 뭉침 파우더를 풀어줄 수 있는 리니어 스크린을 장착해줘요. 총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도저 스크린의 디자인 원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리니어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교차점이 없어 저항이 가장 적어요. 윈드는 선의 굴곡이 적고 한 개의 교차점이 있어 저항이 낮은 편이에요. 웨이브는 선의 굴곡이 많고 한 개의 교차점이 있어 저항이 큰 편이에요. 프랙탈은 선의 개수와 굴곡이 많고 교차점이 많아 저항이 가장 많아요. 교체 작업 전에는 안전하게 그라인더의 전원을 꼭 끄고 코드를 뽑아주세요. 그 후 그라인더 도저 뚜껑을 열어 드라이버를 이용해 안전 커버의 볼트를 풀어준 후 분리해줘요. 붓으로 토출구의 커피 파우더를 털어 청소해주세요. 청소를 끝낸 후 볼트를 풀어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도저를 분리해줘요. 볼트는 분실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해주세요. 기존의 도저 스크린을 제거한 후 레티나 도저 스크린을 제품 사진과 같은 방향으로 토출구에 붙여줘요. 로스팅 배전도, 분쇄 입자, 주변 환경의 온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 파우더의 토출 형상과 속도, 포터필터에 담기는 커피의 날림 또는 뭉침 현상이 최소화되어야 원활한 추출을 할 수 있겠죠? 생각을 전환하면 커피가 맛있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우리 나만의 맛있는 커피를 설계해보아요. 빌드 유어 커피, 디자인 커피의 민이었습니다.